경제판 돋보기입니다.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쟁점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아, 오늘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 텐데 증시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내용들은 뭐가 될까요? 예, 일단 뭐 한미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으로 현재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상당히 증시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들이 높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나타내는데요. 일단은 뭐 업종 얘기는 좀 뒤로 하고요. 먼저 큰 굵직굵직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취임한 이후에 처음 만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남북 문제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현재 지금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어떤 뭐 시각이라든지 아니면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현재 지금 얘기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떻게 외교적으로 잘 풀어나갈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얘기는 한반도 비핵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얘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 중요한 것은 또 중국과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현재 지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본의 이제 수상을 만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났고 아직 중국과는 만남의 일정이 잡혀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라면 시진핑 주석의 방한 일정이 조만간 잡힐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라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 관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또 증시에 있어서 중요한 게 대북 관련주라든지 또 대중 관련주가 상당히 좀 많이 포진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뉴스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들썩들썩 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뉴스에 따라서 대북 관련주들이랄지 대중국 소비 관련주들을 뭐 이제는 수출 관련주까지 다 포함이 되겠죠. 여기에 또 중국 입장이 즉각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북한의 입장도 즉각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한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귀추가 주목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일정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알링턴 국립묘지 기념관에 참석을 해서 북한에 있는 더 많은 미군 유해들을 찾아서 송환해드리겠다, 영혼까지 찾겠다 이런 또 미국과 동맹을 굳건히 할 수 있는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이제 한미정상회담에 주요 우리 기업인들도 함께 참석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제 또 여러 투자 소식들도 또 나왔습니다. 자동차 배터리 이슈 알아볼까요?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삼성과 SK 등 많은 총수분들께서 지금 동행을 했는데요. 이슈들이 많으니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바로 이제 그 성과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물밑에 어느 정도 다 정제 작업이 돼 있겠었죠. 대통령께서 방미하시는 거고 총수들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실무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어느 정도 얘기가 진행됐을 것으로 미뤄 짐작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SK와 포드의 합작사 설립에 대한 얘기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배터리를 내재화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포드가 SK그룹과 손을 잡으면서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조금 선두에 나서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LG화학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이번에 미국의 어떻게 보면 중재에 의해서 서로 간의 소송전이 합의가 좀 이루어졌고요. 이에 보답하듯이 양사 모두 다 미국에 많은 투자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지금 현재 외국 기업들의 자국 내 투자입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중국과의 싸움에 있어서 재료를 확보했다라는 그 첫 번째 이유가 있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고용 문제겠죠. 이런 부분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을 불러 모으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 시절부터 있었던 것들이고 그 이후에는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직접 투자해야만 그 물건들은 사주겠다. 관세를 물리지 않겠다. 이런 전략들을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현재 첨예하게 대립하고 가장 호응을 하고 있는 것이 배터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K배터리가 아직까지 미국에는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지금 유럽 쪽에는 많은 투자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는 투자 여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 이번에 화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전기차 주요 시장이 중국과 유럽이었습니다. 유럽은 워낙 환경 문제에 또 관심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 쪽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있다면서 앞으로 미국 내 전기차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투자가 아닐까?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반도체 관련한 이슈도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 스와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카드가 반도체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백신 스와프은 두 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백신을 직접 주고받는 스와프. 그다음에 백신과 말씀하신 백신과 반도체를 교환하는 수업 뭐 이런 쪽들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설왕설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백악관에 두 차례 이제 불려 들어갔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동차용 배터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는 그렇게 크게 연관성은 없습니다. 삼성전자급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이데일리 방송에서 몇 번 말씀을 좀 드린 바 있고요. 이번에 이제 되는 것은 삼성이 본격적으로 랜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공장에 대한 부분들이죠. 삼성도 화답하듯이 약 20조 원을 미국에 투자하겠다. 지금 현재 그런 얘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시장인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 현지에서 공장을 증설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겠다. 현재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K-배터리와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들이 지금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호응을 해서 화답 좋은 얘기가 정부와 같이 해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지 시간 20일 반도체 부족 해결 위한 또 미국 상무부의 반도체 대책 회의에 대한 내용은 아직 뭐 구체적인 내용은 전해지지 않고 있고요. 미국의 우리 반도체 투자 가능성 내용 알아봤습니다. 또 미국 쪽에서는 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의외의 소식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미국이 직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석방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의외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내정 간섭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암참이란 데 그러니까 한미 기업인들 회의라는 데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죠. 그 또 더군다나 대통령께서 미국으로 방문하고 있는 기간을 얘기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상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이게 뭐 어떤 이슈인지 간에 지금 현재 국내에서도 스탠스가 약간 변했죠. 여론의 향배에 좀 따르겠다라는 스탠스로 여당 측의 그런 것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재용 회장이 부회장이 걸리고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정농단 사건이고 하나는 경영권 승계에 관한 부분들인데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으셨고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도 현재 지금 유죄 판결을 받았고 1심이 끝났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만약에 항소를 하지 않는다라면 나름대로 이제 확정 판결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 석방의 가능성은 열어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미국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 국내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라면 결코 쉽게 넘길 수는 없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내부에서 목소리가 높았었던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에 대한 건이 또 현실화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질 수 있을지도 관련한 중요 내용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사실 상대적으로 배터리 쪽에서도 삼성 SDI는 좀 소식이 없는 편인데요. 삼성 쪽에 좀 가속화되는 여러 한 발 나아가는 소식들이 좀 기다려집니다. 한미 정상회담 수혜주 또 어떤 종목이 있을지 이슈 관련주 브리핑 살펴보겠습니다.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최소 40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준비 중인 국내 4대 그룹 오늘 어떠한 투자 보따리를 풀어놓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만큼 관련주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나볼 종목은 PSK입니다. PSK는 반도체 제조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남은 감광액을 제거하는 PR, 이 포토레지스트3 분야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은 80%,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회사가 독점하고 있던 웨이퍼 엣지 클린 장비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 업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PSK는 주력 상품으로 PR 스트립인데요. 키옥시아와 TSMC를 제외한 다양한 글로벌 고객사를 두고 있습니다. 메모리와 비메모리 모든 공정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에 전량 수주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수주를 한다고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큰 이변이 없다면 올해도 수주를 따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4분기에는 국내 고객사 랜드 향으로 베벨 엣지 장비를 처음으로 납품할 예정인데요. 예상대로 납품이 되면 매출 규모는 150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예, 꾸준히 매출을 늘려나가고 있는 PSK, 최근 신영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로 5만 6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반도체 장비주 유진테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테크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를 주로 제조하고 있습니다. 1분기 매출액 또 1,0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 수준을 달성했는데요. 주요 고객사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두고 있는데 특히 하이닉스향 매출이 큽니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 디램 밸류체인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데요. 다만 최근 들어서는 삼성전자향 퀄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이를 감안했을 때 내년부터는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SK하이닉스 매출 비중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디램 외에도 로직과 낸드향 제품 라인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다양한 모멘텀을 안고 최근 KB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로 5만 6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차 전지 관련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LG솔루션이 니켈 90% 함량의 NCMA 양극재를 테슬라에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였습니다. 이 종목은 세탁기나 전기차, 2차 전지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2차 전지 매출 비중이 13%를 달하면서 2차 전지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LG화학과 함께 폴란드 2차 전지 시장에 진출을 했는데요. LG솔루션 관련주로 그래서 그 중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함께 2차 전지 소재 공장을 설립하면서 배터리팩 개발부터 양산 단계까지 협업한 바 있고요. 주력 생산품으로는 배터리팩 그리고 방열판 부스바가 있습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 앞으로 LG화학 관련 이슈가 나오면 함께 주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경제판 돋보기 시간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관련주 확인하셨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또 외신을 통해서 이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중심 주제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또 대북 관련주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있으실 거고요. 북한 쪽에서는 일단 최근에 함구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죠. 예,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북한 입장에서 볼 때라면 먼저 그 이슈를 선점하기보다는 현재 지금 뭐 아무래도 과거와는 좀 다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어떤 뭐 화해 무드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쉽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도발이 없었기 때문에 북한이 먼저 나설 일은 없지 않겠는가. 일단은 미국의 어떤 발표라든지 문재인 대통령의 회담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얘기해도 되지 않겠는가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북한의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본다라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뭐 외교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시험 무대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일단 대북 관련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본다라면 평화 무드 관련주들이 오늘 조금 각광을 받는다 그럴까요? 관심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북 관련주는 두 가지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조금 전쟁 관련주 이런 것들이 있고 방위산업 관련주가 있고 그다음에 평화 무드에 관련된 건설이라든지 아니면 뭐 투자라든지 이런 쪽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방위산업 관련주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북 개발 관련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여기서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대북 개발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한 차례 레벨업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덧붙여서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좋은 얘기가 나온다면 한반도 평화 무드에 따라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문제까지 되면 증시는 한 단계 또 레벨업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생각보다도 우리 경제와 주식시장에 미칠 수 있는 파급력이 클 수 있다는 점도 그렇죠. 충분히 잘 감안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사실 이슈가 임박한 금요일장이거든요. 네. 바로 주말 사이에 뭔가 이제 노출이 될 것이고 사실 뭐 하루 정도 일단 모멘텀 플레이는 나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투자 전략 세워볼까요? 이렇게 전략 세우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비트코인도 변동성을 좀 확보하고 있고 현재 지금 FOMC도 나름대로 유동성 회수에 나서겠다라는 면도 언급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현재 지금 미국발 뉴스에 따라서 종목들이 일일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수는 큰 폭으로 빠질 가능성보다는 일단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먼저 우리가 지금 방송에서 다양한 현재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선취매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지금까지 예측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확인된 월요일 날 매수하셔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서 언급드렸던 반도체하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완성업체보다는 부품업체들이 수혜를 볼
볼 가능성이 높다. 어차피 투자를 하게 된다라면 부품 업체들이 대거 진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지금은 긴 호흡을 가지고 시장을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시장 밀린다기보다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호흡을 길게 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관련한 종목 가운데서 크게 굵직하게는 네 가지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백신과 대북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또 의외에 한미 정상회담 문구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미국 주도의 달 탐사 연합체에 대한 얘기도 있었죠. 어제 인텔리언테크가 강세였는데 간밤에 또 버진 갤럭틱이 주가가 시험 우주 비행 일정을 앞두고 또 14% 이상 올랐다는 점 시세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반도체와 배터리의 부품주에 대해서 중기 투자를 권해주신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